자, 선생님 고난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쫄지 마, 쫄지 마막 이랬는데 갑자기 띵 하고 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 당황했죠, 그쵸? 기계가 선생님을 거부했나봐. 선생님 파이팅을 거부했나봐. 어찌됐든 그래서 다시 영상을 6번부터 선생님이 찍도록 했고요. 그래서 일단 6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음 대화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라고 해서 일단 문장이 의문문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쵸? 그런데 자, Do you have?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권유하고 있는 의문문은 아닌 것 같아 보여. 우리 권유한다는 건 뭐였냐면 너뭐 할래? 뭐좀더 먹을래?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의미의 뉘앙스의 이제 문제였는데 문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먹을래, 뭐더 가질래,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The raincoat, 즉 읍이 있어? 라고 묻는 평범한 의문문이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우리가 some이 아니라 누구를 쓴다고 했냐면 any를 쓴다고 했었고요. 근데 이번엔 비번은 대답이 평서문이면서 긍정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ny가 아니라 some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누구에서 pink one 해서 one이야 one 그치 이렇게 단수 명사가 왔을 때는 도우즈라는 복수 명사를 취하는 친구가 올게 아니라 누가 와야 돼? 단수 명사랑 놀수 있는 친구들이 와야지 this 아니면 that 그쵸? 근데 도우즈를 썼다는 것은 이 친구 뭐를 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that을 쓰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any, some, that 이렇게 해서 되겠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오히려 고난도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살짝 단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도를 이렇게 딱 표시함으로써 왜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초반에 막 강조하면서 야 쫄지 마, 쫄지 마,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고난도라고 했지만 괜찮게 풀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핵심 포인트 정리하기입니다. 이건 아마 안 풀려져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풀라고 이제 공지해주시는 선생님도 있었을 거고요. 안 풀라고 하신 선생님도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빈칸을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하기. 자, 우리가 뭐를 배웠는지 이제 한 번에 총 정리를 하고 뒤로 넘어가는 파트예요. 그쵸? 그래서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칭할 수 있는 대명사였어.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이제 가리킨다. 그래서 지시 대명사라고 했고요. 단수일 때, 근데 그 대상이 가까이 있다. 그럼 뭐를 썼냐면, 그치, this를 썼어요. 근데 대상이 멀리 있어요. 근데 복수예요. 그럼 뭐를 쓰면 돼요? 그치, those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라는 것은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였어요. 정해지지 않은, 즉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에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했었고요. 자, 단수는 그런 부정대명사 원유를 지칭을 했었지만 복수가 될 때는 원즈라고 쓴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원, 원즈 말고도 우리 썸과 그 다음에 애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긍정의 평서문일 때 우리 some을 쓰는 거, 그 다음에 긍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의문문이라든지 권유문에서 우리 some을 쓰는 거,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 any 쓰는 거, 그 쓰임들 구별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정대명사의 종류 크게 one, ones, some, any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인칭 조어잇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의 의미가 시간, 날씨, 계절, 거리, 명암 등을 나타낼 때 우리가 비인칭, 지칭하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주어 다리만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는, 그쵸? 해석하지 않는 게 포인트였어. 그 친구들을 우리가 비인칭 주어 이시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기대명사 배웠고요. 재기대명사의 용법은 우리가 생긴 건 일단 생긴 것부터 생각해야겠다. self라는 친구 또는 Selves로 끝나는 친구였잖아, 그치? 그래서 myself, 우리 그러면 그치 복수일 때 우리니까 ourselves라고 해석이 이렇게 쓰이고요. 그다음에 2인칭일 땐 너잖아, 그쵸? 그럴 땐 yourself가 아니라 yourself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인칭 복수일 때는 them이라는 대명사로 지칭하니까 themselves 이렇게 표시를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재기대명사의 용법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 그치.
주어가 다시 목적어를 돌아오는 재기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생각보다, 그쵸. 딱 대명사라고 정리할 게네개 있었는데, 복잡하지 않고요. 더 지금은 배우고 온 상태, 여러분들이 확실히 공부를 하고 오셨다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파트, 정리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로 그런 개념 대신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자. 자, 1번. How are going to? 라고 했는데, 자, house가 지금 단수명사네? 그럼 앞에 단수랑 노는 친구가 와야 되니까 도우지보다는? 아까 했죠? 그쵸? 대세를 쓰는 게, 그쵸? That house라고 쓰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 부정문이네요. 부정문에 any. 어우,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She bought three skirts에서 3개의 스커트를 샀는데, 하나는 빨간색, 두 개는? 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지금 종류, 이거에 대해서, 같은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럴 땐 some보다 뭐다? 뭐가 좋다? 그치? once를 쓰는 게 좋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마이크는 주어고요. 그다음 메이드가 동사고, 목적어가 플레인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 주어로 쓰인 명사를 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치? 강조할 때, 그 주어 자리 쓰인 명사에 대기대명사를 쓰게 되면 강조의 용법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도 잘 썼죠.